류시경 미니픽션 치유. 남자가 여자와 처음 대화를 한 곳은 B대학병원의 지하식당이었다. 직원과 보호자의 구별 없이 식권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비교적 가격도 쌌지만 음식이 집밥 같아서 남자는 저녁 한 끼는 꼭 이곳에서 해결했다. 음식이 든 식판을 들고 여자가 구석진 테이블로 앉자 이어 남자가 그쪽으로 다가갔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원내에서 여러 번 스친 적이 있는 남자의 말에 여자가 흔쾌히 대답했다. 그럼요. 식당 자리에 임자가 따로 있나요? 대답하고 여자는 어설픈 미소를 보인 후 맑은 배추된장국에 숟가락을 넣었다. 속으로는 남자가 자기 앞에 앉은 데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으리라 믿어 신경이 쓰였다. 배식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던지라 빈 테이블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식판을 테이블에 내린 후 남자가 의자를 빼내 앉았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의도 같은 건 없었다. 신경내과 병동에서 본 횟수는 열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 없었고 정문에서 병원 본체까지의 오르막길에나 지금처럼 식당에서 둘은 자주 마주쳤다. 그럴 때마다 거칠해적인 눈인사만 했을 뿐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다.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받기 위해 남자가 병실 복도에 놓인 오아시스를 찾았을 때 여자는 차 봉지에 실이 걸린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받고 있었다. 물이 채워지자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차례를 기다리던 남자의 옆을 말없이 스쳐 지나갔다. 더는 그렇게 지내기가 불편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 것이었다. 지나가며 종종 뵈었어도 인사를 못 드렸어요. 차지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중풍으로 입원 중이시죠. 댁은 어느 분이 편찮으신가요? 남자의 선 속에 여자는 위로의 말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이어 남편이 뇌출혈로 중환자용 1인실에 있다고 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든 채 연민의 눈빛을 던졌다. 저런, 상태가 중하시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차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 아니에요. 여자는 말을 아꼈고 몇 초 후 입을 열었을 땐 음색이 한층 밝았다. 된장국이 시원한 게 정말 맛있네요. 어서 식사하세요. 남자는 여자의 남편이 48세이며 뇌사 상태로 두 달째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정도 관심만 있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였다. 하지만 환자가 가망이 없으며 그 정도 뇌사 환자로 중환자실에 오래 있는 건 흔치 않다며 은근히 그녀를 압박하는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병상과 인공호흡기와 의료인들의 귀한 시간을 이왕이면 소생 가능한 중환자를 위해 쓰자는 의도였다. 그래요. 우리 잘 먹고 힘냅시다. 남자의 입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자 여자는 순간적으로 가슴에 울렁거림을 느꼈다. 전기막대가 심장에 닿은 듯 감당하기 힘든 전율이 흘렀다. 어르신께 자녀가 많지 않으신가 봐요? 입원하실 때부터 선생님만 보이시더라고요. 여자는 부인이 바쁘신가 봐요 라고도 하고 싶었지만 행색으로 보아 비혼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말은 삼켰다. 남자는 흠칫 놀랐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외아들이에요. 근데 불효자죠. 이혼했거든요. 저 때문에 병을 얻으신 것 같아 제 마음이...
여자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첫 대화 이후 사흘째 되던 날, 남자와 여자는 식당에서 다시 마주쳤다. 이날도 남자가 여자의 맞은편에 앉았다. 여자는 부친의 상태가 어떤지를 물었다. 아직 의식은 있습니다만 주치의께서 언제 또 뇌경색이 올지 모른다며 연세가 있으시니 그때는 힘들 수도 있다며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최악의 상태를 준비하고는 있는데, 남자는 연신 어두운 표정으로 중간에 말을 끊었다가 마무리했다. 그러시군요. 안타깝습니다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남자가 고맙다고 인사했다. 물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신 뒤 여자가 뜬금없이 물었다. 최악의 상태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남자가 의아스럽게 여자의 눈을 쳐다봤다. 최악이라는 건 죽음이고 장례 준비 외에 무엇이 더 있나 싶었다. 제 질문이 바보스러운가요? 여자의 반문에 비로소 남자는 자신이 참 단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닙니다. 천만에요. 생각해보니 다른 준비가 있을 것 같군요. 살아서 이별하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감정이 북받친 이유도 있겠지만 남자는 자주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 있었다. 여자는 남자의 그 버릇이 우유부단한 성격의 표징이라 추정하며 이어지는 그의 말을 경청했다. 지금 돌아가셔도 호상이라 말하는 분들이 곱게 보이지 않아요. 막상 돌아가시면 황망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살아오며 부모님 속을 너무 썩여서. 여자는 대꾸하지 않았고 소음이 날까 조심하며 천천히 식판으로 숟가락을 오락가락했다.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여자가 마지막 한 입을 입에 넣고 수저를 내렸다. 잠시 후 냅킨으로 입술을 닦고 여자가 말했다. 저는... 갑작스레 입을 연 여자를 남자가 고개를 똑바로 들고 직시했다. 여자는 남자와 눈을 맞추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남편을 보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남편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대로 보내면 내내 후회할 것 같아, 제가 미칠 것만 같아 매일 남편의 귀에 대고 가슴 밑바닥이 외치는 소리를 그대로 전해요. 여자의 말에 남자가 흔들렸다. 여자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왔다. 이혼 후, 아니, 아내에게서 이혼 말이 나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켜켜이 쌓인 환멸감으로 인해 그에게는 여자에 대한 혐오증이 있었다. 치유할 수 없는 정도의 여성 혐오증이었다. 동병상련의 환자 보호자로서 그렇게 자주 스치지만 않았으면 여자에게 결코 말을 섞을 그가 아니었다. 남자가 여자의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병실을 떠나실 때마다 부친이 임종하셨다고 스스로 세뇌시켜 보세요. 다시는 못 올 강을 건너셨다고 믿으시고 귀가하신 후 다음날 부친을 만날 때 부친이 저승에서 딱 한 시간만 다시 돌아오신 거라 생각하시고 만나보세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고인이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다시 살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하고 싶은데 라고요. 아니면 이 하루가 부친께 남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갑자기 할 말이 많아지실 거예요. 여자는 식판을 들고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을 계속 이었다. 내일 부친이 단 하루 허가를 받고 다시 이승에 오셨다고 믿으시면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을 반복하시면 미래에 있을 아픔이나 상처가 미리 치유되지 않을까요? 남자는 여자의 말을 곰곰이 되씹더니 입을 열었다. 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느낌이 오는군요. 저는 그렇게 두 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할 말을 다 못한 것 같아요. 쌓인 게 너무 많거든요. 누군가는 뇌사 상태에서도 귀는 열려 있어 주변의 소리를 다 듣는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반드시 사실이어야 해요. 여자는 마지막 말에 특히 힘을 주었고 남자는 사무친 여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다음 날 남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고인이 된 아버지가 딱 하루 다시 돌아온 것처럼 대했다. 매일 그렇게 하리라 결심했고 결심을 실행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최면에 걸린 듯 그 과정이 자연스러웠고 익숙해졌다. 입에서 마음에서 그렇게 많은 말들이 쏟아질 줄은 몰랐다. 스스로 놀라고 또 놀랐다. 남자의 아버지는 사지가 마비된 상태에서 자주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닦으며 남자도 같이 울었다. 성인이 된 이후 아버지를 뜨겁게 포옹한 기억이 없는 남자는 다시 살아온 아버지를 매일 뜨겁게 포옹했다. 아버지로 인해 가슴에 맺힌 것들이 서서히 풀렸다. 아버지를 두고 집으로 가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순간이 떠올랐다. 후회하며 잘못을 뉘우쳤고 다음날 아버지 앞에서 속죄했다. 어떤 날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남자의 가슴에 박혔던 상처의 옹이들이 거의 사라졌을 즈음 노인에게 뇌경색이 다시 찾아왔고 노인은 아들의 품에서 운명했다. 고인이 마지막 숨을 쉬기 직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마비된 노인이 아들을 향해 팔을 올렸던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작별의 포옹을 청하는 몸짓 같았다. 남자는 아버지를 껴안았고 노인은 재불이 꺼지듯 아들의 팔에 안겨 고요히 운명했다. 장례를 치르고 이런저런 일들을 정리하는 동안 3주가 훌쩍 지나갔다. 그제야 남자의 뇌리에 여자가 떠올랐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있어서 서무과에 들린 남자는 일을 마치고 여자를 찾아 병동으로 올라갔다. 인계를 막 마친 오전 근무 간호사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여자의 남편이 있던 독실로 향했다. 마땅히 있으리라 믿었던 여자의 남편이 그곳에 없었다. 그의 자리는 이미 다른 환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한 간호사가 남자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며 다가왔다. 그 뒤를 병동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가 뒤따랐다. 둘은 다투어 인사하며 부친이 보여준 마지막 순간의 기적을 다시 입에 올렸다. 남자가 중환자실 담당했던 간호사에게 물었다. 1호실에 계셨던 한재용 씨는 병실을 옮기셨나요? 아니요. 아내분이 인공호흡기를 빼달라고 하셔서 벌써 2주가 지났네요. 남자는 몹시 놀랐다. 장례를 치르고 바로 여자를 찾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러셨군요. 보호자분이 괜찮으셨어요? 남편을 못 보내겠다며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남자의 말에 간호사가 곧바로 대꾸했다.
못 보낸 것이 좋은 의도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게 가슴 아프죠. 좋은 의도였다면이라뇨?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간호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께서 부친께 보여주신 마지막 열흘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임종을 앞두고 선생님과 그 부인이 보여주신 모습, 극과 극을 보는 듯 했으니까요. 네? 남자는 간호사 둘과 함께 승강기 쪽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앞을 보지 않고 간호사의 말에 귀 기울이느라 그녀의 옆 얼굴을 보며 걸었다. 실은 그 부부가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결혼 생활 20년 내내 손찌검을 당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죠. 술과 노름과 외도로도 부족해서 그렇게 부인에게 폭력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에 왔던 날도 남편이 부인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다가 달고 살던 고혈압이 터진 거였죠. 그전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쓰러진 후 부부의 내막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아파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내는 남편 입원 후 보름도 되지 않아 부랴부랴 친정으로 이사를 했고요. 남자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갑작스레 현기증을 느꼈다. 어지럼증이 어찌나 심했던지 힘을 주어 몸을 가누어야 했다. 그런데 이어진 간호사의 말은 더 충격이었다.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그분은 심한 남성 혐오자이셨어요. 남편으로 인해 차곡차곡 쌓인 환멸감이 결국 그분을 남성 혐오자로 만든 거죠. 치유가 힘들 정도였었어요. 남자의 의식이 간호사의 말에 혼비백산했다. 그는 전봇대처럼 멀뚱하게 서서 달아나는 정신을 붙잡느라 몇번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도 밀려오는 궁금증은 묵과할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하고픈 말이 너무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한을 푸신 거죠. 비록 식물인간이었지만 귀전에 대고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소리를 다 퍼부었으니까요. 20여 년간 들었던 말을 되돌려주는 것 같았어요. 매일 빽빽하게 필기된 노트 한두 장을 들고 와서 남편의 귀전에 대고 소리치며 읽었어요. 저희는 말리지 않았죠. 한이 풀릴 때까지 다 쏟아내셔야 그분도 치유가 될 테니까요. 병원에서 병이 나아서 나가야죠. 간호사가 말을 멈춘 곳은 병원 엘리베이터 앞이었다. 앞서 가던 간호사가 하강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간호사 둘이 먼저 들어갔다. 누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채서 있는 남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남자는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 계단을 이용할게요. 남자를 앞에 두고 엘리베이터가 스르르 닫혔다.